네, 맞습니다. 저희 YJ 제품 기술력이야 세계 최고죠. 아, 납품 일자는 반드시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, 그럼 독일 매장 오픈 때 뵙겠습니다. 예. 좋은 일 있나 봐? 독일 매장 수주 받았어. 축하해!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베를린으로 한번 출장 가야 될 것 같은데? 며칠이나? 한 일주일 정도?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? 너무 긴데? 오, 좋아 좋아. 그런 자세 아주 좋아. 나한테 집착하는 자세. 오늘 저녁에 시간 돼? 시간이 안 돼도 와이프가 내랑 내야지. 아, 오늘 저녁 때 주단 예술재단 신인 작가들 회식 있거든. 자기가 와서 저녁 좀 사. 계산 담당이 필요하시다? 부러라고 남편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려고 당신한테 결혼했지. 자, 여기 있습니다. 선배, 크림 하나, 설탕 둘, 커피 두 스푼. 내가 1대 2대 2라고 몇 번 말해요. 그게 하나 둘둘 탄 거야. 아, 커피 싱겁잖아요. 그래? 그 커피를 한 개만 넣었나? 아,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 왜 이거는 못 외워? 그러게 말이다. 다시 타줄까? 됐어요. 선배가 마셔요. 아니, 근데 커피를 내가 사 먹자 그러는데 왜 자꾸 타 먹자 그러는 거야? 아니, 요즘 커피값이 바깥보다 더 비싼데. 우리가 일하면서 몇 잔씩 먹는 줄 알아요? 직원 복지 차원에서 커피값은 내가 낸다고 했잖아. 아니, 우리 데이트할 때도 선배가 돈 다 내고 내 월급 주고 직원 복지랍시고 뭐 커피값에 야식값에 간식값에 이러다가 선배 망해. 나 이미 빈털털이거든. 농담이야. 아, 무려 변론으로 내가 수입은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YJ랑 법무 외주 계약 맺어서 그때 한 방에 들어오잖아. 아니, 한 방에 들어오면 뭐해요? 모아야지. 아, 너 근데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면 나 너랑 안 사귄다. 지금 잔소리한다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? 아, 먼저 사귀자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? 먼저 말 안 하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? 그렇게 웃지 마라. 예뻐 보이니까.